고형. 고형이요? 네. 17,100원에 20%. 17,100원에 20%. 아, 그러면 고형, 아, 매수하신 지가 제 생각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 5일, 6일 정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고형이, 네, 2만원도 넘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아, 그러면 고형,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걸까요? 잘 팔아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형, 매수하신 지 오래된 건 아닌데 약간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자,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 갖고 버텨볼 만한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고형 갖고 계십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짝 좀 올라갔던 종목인데 2만 원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 그래도 오늘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불안하신 모양이죠.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는 보유를 하시고, 요즘 이제 반도체가 워낙 이제 바람이 불어들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AI 반도체, 뭐 가속 반도체 말고 나머지 일반 반도체 관련된 부품이나 뭐 소재 장비 쪽도 대다수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워낙 시대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고형은 이제 검사 이제 납땜한 거 그런 걸 검사하는 뭐 3D로 검사한다 이렇게 검사하고도 수술 관련된 사업부터 하고 있고 하는데 대다수가 정밀 측정 검사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산업이 아주 좋아야만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도 계속 실적은 크게 증가가 안 되고 있고 작년에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그 평가죠. 과거에 검사 장비 이런 것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 때 가면 정말 많이 갔어요. 지금은 내년도, 즉 25년도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컨센서스 나오는데 그게 지금 1조 2천억 정도인가 30배잖아요. 고 성장을 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산업이. 물론 이제 워낙 2,500억 정도 21년도 IT가 아주 좋고 반도체 좋을 때 2,5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와가지고 400억 이익이 나왔어요. 414억. 그때만큼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AI 반도체 관련된 건 가면 가서 좋아지지만 길게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뭐 반도체 크러스터 이쪽에 해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천천히 좋아질 걸 보고 올해는 작년보다 한 두 자릿수 다시 10% 정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좀 나을 걸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 주식은 좀 보면 21년도 업황이 반도체 업황이 아주 좋을 때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주가가 3만 천원까지 간 적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보시면 하락이 여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완전히. 늦게 시작했죠, 이제. 다른 반도체, AI 반도체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 때는 아니요. 보유를 해서 목표가를 평균적 목표가 2만 천 원이고요. 최근에 1월 고점 돌파부터 2만 천,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2만 4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 1차 목표가 2만 천 원, 2차 목표가 2만 4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도 중요하죠. 최근에 저점을 붕괴하면 안 되니까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16,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